3개월을 닭가슴살 이만큼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죠? 나 접착제 떨어져갖고 3일 이상 넣으면 나중에 다시 붙여야 돼. 맨 생 생일할 때 황금 이렇게 하나 까서 엄청 저그라면 더 돌아가기는 또 이만큼 나올까요? 간단하게 먹어야지 내가. 예. 맛있어. 신맛, 찐맛, 맛있어. 최고. 알갱이처럼 음식. 이거 두 개 에어컨에 돌린 거 갖고 왔는데 조금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 솔직히 그거 안 먹어. 여기 통이라고. 어, 이거 털은 거의 안 까져. 드레스 받고 과자를 먹는 중. 얘가 하면 춤크래커도 좀 먹었는데 요새 산 거 맛있어요. 바삭바삭해. 잔소리 듣고 짜증나고 방 안 치우고 치워도 안 치워. 그래 조금 늦게 됐는데 거기서 엄나무랑 스트레스 맞췄겠는데 짜증나는데 과자 먹으니까 맛있고 좋네요. 행복하군.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3시예요 4시간 뒤에 나가야 돼. 아, 추워. 요즘에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온몸이 다 아파. 자고 일어났는데 일찍 잤거든요. 아, 목도 쉬었네. 12시 전에 잤는데 왜 몸이 아프냐. 바로 허리 깎고 뭐야, 마르는데 한 시간만 좀 더 이따가 씻고 싶어.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서 기침 안 나오다가 영상 들고 말하니까 기침 나. 아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벌꿀이었네. 앞에 확인 안 했어. 추운데 자꾸 돌아다니고 그런가? 아 힘들어. 요새 우리 일이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들겠지만 오늘 고객님한테 2차 설명도 해줘야 되고 유지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기 제가 크로플에 받은 건데 여튼 영상 찍어야 되고 영상 찍어야 많이 밀려서 찍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베스킨라빈스 쿠폰도 받아서 쓰려 했는데 몸도 안 좋고. 아 너무 힘들어. 졸려. 잘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제 어지러워서 어지럼증 약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에 최근에 그 달린 것 같은데 안 보여. 나도 보고 싶어. 뭐라고 썼는지 알고 싶던 거야. 그쵸? 잡다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리뷰할 게 한 3개 정도 남아있는. 4개니까 5개. 아, 좀 많이 남아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몸이 너무 아파. 독감이랑 코로나 영향이랑 또 그거 독감이 거치면 코로나는 내가 한번 걸려보니까 쉬운 게 아니라 두근거려. 얼마나 아프겠어. 진짜 너무 아프다.
나 순간 잠들 뻔했어. 대박. 화면 켰는지도 몰랐어. 녹화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너무 이렇게 졸았네. 아, 또 잠들 뻔했어. 안 되는데. 딱 먹고 일어났더니 아우씨 너무 아프다. 여러분도 온몸에 다 뭐가 나신지. 추워. 이불도 덮고. 아, 아이고 아리 말고 치워놓고 해야지. 몸이 아프다 말고 회사에서 퇴근하고 벌써부터 집에 쉬고 싶다. 아, 몸이 아파요. 해권하고 계약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고 싶다. 그럼 나도 좀 마음 편실 텐데. 가끔 제가 일찍 일어나면 또 잠들어서 지각하고 이런 게 많아서 또 자고 싶진 않은데 너무 힘들고 졸려서 더 잠이 와요. 조금만 쉬다가 가자. 힘들다.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눈앞에 어지러워질 빙글빙. 어지러우면 약 먹었더니 잠을 많이 잤나 봐요. 부작용이 잠이 많이 오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진짜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인사드려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파. 그래서 할머니도 아니고 벌써부터 아프냐. 약간 자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지나 있어. 벌써 8시 다 돼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 쉬는 시간이 할 수 있는 시간 14분? 13분? 근데 지금 제가 크로플을 잔뜩 줬거든요.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데 어디 거냐? 와플이라서 있는 건가? 화면이 흐리게 나오는데 와플로 맞나요? 상자도 써먹을 때 있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일단 빨리 머리 감고 나갈 준비해야 돼요. 근데 추워서 나가기 싫어. 큰일 났네. 배도 아프고 아 몸도 별로 낯설시고 컨디션 왜 이렇게 안 좋지? 허리도 아프고 아 몸살 감기 기운이 있나봐. 큰일 났어요. 나 옷도 갈아입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 벌써 1분 차 지나가. 아 나가야지. 아 허리 아파.